사실로 놀라운 경기였습니다. 전반 8분 만에 터진 첫 골에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골까지 몰아치면서 짜릿한 첫 승리를 거뒀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인공은 충북 청주 FC입니다. 겨울과 봄 사이 매서운 바닷바람이 부는 남해. 야, 오늘도 활기차게 하자. 하세! 이른 아침부터 선수들의 전지 훈련이 한창입니다. 1차 태국 훈련에 이어서 2차 국내 훈련까지 쉴 틈이 없습니다. 지금 첫 경기 대비해가지고 지금 저희 팀 전술 훈련 같은 거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선수들 이제 컨디션 관리 같이 그런 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마추어에서 이제 프로라는 팀을 이제 입단하다 보니까 갭 차이가 너무 좀 큰 것 같은데 그래도 어려움 없이 형들이 같이 또 많이 도와주고 구단 스태프분들도 다 같이 많이 도와주셔서 어려움은 없습니다. 청주를 연고로 한 첫 프로축구단의 탄생. 그 중심에는 이 팀을 하나로 이끄는 사령탑 최윤겸 감독이 있습니다. 성민이가 돌리고 오케이 굿. 다시 오케이. 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 지훈아. 지훈이가 올라가 봐. 기다려주지 마. 물르면서 받지 말고 가능하면 들어와. 오케이 지훈이. 예스. 오케이 굿. 부드러운 카리스마 최윤겸 감독은 샤이니 민호 아빠로 더 유명해졌습니다. 조금 더 그 세밀한 패스워크를 통한 빌드업을 잘 준비하려고 오늘 시간을 좀 할애를 했습니다. 강도 높은 훈련에 지칠 법도 한데 첫 경기를 앞둔 선수들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12년간의 도전 끝에 창단의 꿈을 이룬 충북 청주 FC는 올해 1월 창단식을 하고 승리에 도전했습니다. 공격력이 뛰어난 외국인 선수와 열정 많은 20대 선수, 30대 베테랑 선수들이 골고루 포진돼 있습니다. 창단 이후 원정 경기에서 승리하며 돌풍의 주역이 됐고 승리를 향한 담금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충북 청주 FC라는 이름으로 또 한 번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첫 홈 경기가 열리는 날 응원의 열기가 가득합니다. 여기 묻어두었던 우리의 꿈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리라. 흐르고 뜨거운 열정의 척. 제가 원래 청주 축구를 응원한 지가 오래됐는데 저희 아이들도 미래의 서포터로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에 나왔습니다. 청주 화이팅! 청주 화이팅! 처음으로 관객을 맞이하는 티켓 박스에는 관객들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7천여 명의 팬들이 찾으면서 K리그2 올 시즌 최다 관중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기분도 좋고 오늘 제 열정만큼 저희 충북 청주 프로축구단이 꼭 승리할 겁니다. 오늘 충북 청주 FC 첫 경기라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샤인의 민호가 시축자로 나서면서 한층 달아오르는 분위기. 뜨거운 응원 열기 속에 드디어 첫 홈 경기의 막이 오릅니다.
충북 청주 FC 대 K리그 2 절대 1강이라는 김천 상무와의 경기. 청주팀은 기세에 눌리지 않고 초반부터 파상 공세를 이어가는데요. 자, 이게 웬일입니까? 전반 3분 만에 골! 하지만 아쉽게도 옵사이드. 김원균 선수 아쉽네요. 전반 30분 김천 상무 이영재 선수의 중거리 슛. 아쉽게 선제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아, 역전할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심기일전하고 맞이한 후반전. 이번에는 과연 승리의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 아쉽게 빗나가는 슛.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골문을 두드렸지만 쉽게 열리지 않네요. 후반 43분 상대에게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또 한 골 허용했습니다. 충북 청주 FC는 두 골을 내주고 패하고 말았습니다. 졌지만 잘 싸운 경기,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첫 홈경기의 여운이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아까 넘겼네. 결과가 좀 져가지고 좀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대신 다음 경기 준비 잘해가지고 꼭 홈팬들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앞으로도 더 발전할 거고 준비 잘해가지고 다음 경기도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팬분, 홈팬분들을 찾아오시는 경기에 빨리 승리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주에 좀 구단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 이번에 생겨서 보게 됐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해가지고 앞으로 쭉 챙겨볼 것 같아요. 물론 결과가 좀 아쉽지만 아직 시즌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잔류도 하고 K리그 1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경기도 오실 거예요? 네, 시간 되면 꼭 이제 자주 챙겨보려고 합니다. 청주 FC 화이팅! 경기가 끝난 선수들이 찾는 곳이 있습니다. 제껴지니까 허리가 들어갔다가 빡 하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네. 골키퍼들은 대부분 달고 산다는 허리 통증. 네. 지금 딱 버틸 조금 줄여드릴까요? 아니요, 버틸 만 하네요.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시죠? 네. 그러면은 그 염증이 좀 있으시다는 거예요. 네. 염자. 경기할 때 몰랐던 통증도 긴장감이 풀리면서 아파오기도 합니다. 네. 치료 역시도 훈련의 일부이기에 게을리할 수 없는데요. 부상으로 마음고생하는 선수들에게는 다시 일어서는 재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되셨어요, 준비? 좀 넘어지고 좀 해야 되는 직업이라 어깨라든지 허리 이렇게 관절 쪽이 좀 많이 안 좋아요. 허리나 어깨가 특히 제일 많이 부상이 오고 이렇게 승모 같은 데나 이런 데 잘못 넘어지면 이렇게 되게 심하게 뭉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계속 치료하면서 훈련을 보충하고 있어요. 길었던 하루가 지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이제 퇴근이신 거예요? 네, 이제 오늘 운동 끝나고 미팅하고 이제 막 퇴근하고 있습니다. 류나온, 아빠, 아빠, 아, 점프. 아이고 아이고 일로 와 아빠한테 아빠 아빠 뽀뽀 뽀뽀 먼저 뽀뽀 먼저 아빠도 뽀뽀 아, 알았어 집에 가서 해줘 아빠 와서 좋아? 진짜?
류원우 선수가 가족과 함께 청주로 이사 온 지 두어 달. 나은이 무슨 색 좋아해요? 무슨 색? 하얀색? 하얀색 먼저? 하얀색. 하얀색 좋아? 진짜? 이거 노란색. 이렇게 행복한 생활을 이어오기까지 아내의 역할이 컸습니다. 지금 남편이랑 아기랑 같이 먹을 수 있는 메뉴로 준비하고 있어요. 집사람이 그림을 잘 그려요. 저를 그려놨거든요. 태교로 그렸는데 대상을 좀 잘못했어요. 잘생긴 사람을 했어야 되는데 태교로 아빠를 했더니 아빠랑 똑같이 생기게 나와가지고. 축구선수의 가족으로 아내는 힘든 순간도 함께 이겨냈습니다. 그동안 좀 힘든 일이 많았나요? 저희가 임신하고 출산하고 계속 한 2년 동안이 군대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좀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축구 커리어는 자신은 얼마든지 있어서 돌아와서 다시 준비하면 된다라는 게 있어서 뭐 크게 신경은 쓰지 않았는데 제가 같이 있어주질 못하니까 그게 제일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남편의 가치를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믿어 주시니까 지금도 정말 너무 행복한데 하나 딱 하나 바라는 거 안 다쳤으면 부상 없이 그냥 선수 생활 본인이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20대 선수들의 퇴근 후는 어떨까요? 막 이런 거 해야 돼. 뭐 재민이들이. 세 명의 선수가 찾은 곳은 테마가 있는 사진관입니다. 어차피 내장이잖아. 색다르게 변신을 한번 해보는데요. 괜찮은 선택일까요? 어, 근데 이게 쉽지 않던데. 이럴 때 보면 영락 없이 장난기만은 20대 청년입니다. 와, 야, 자연스러웠어. 와, 둘, 셋. 함께 사진도 찍으면서 쌓였던 스트레스도 날려버립니다. 잘 나왔네. 새로운 도전을 위해 충북 청주 FC를 찾은 세 사람. 오랜만에 휴식 시간에도 오로지 관심사는 축구입니다. 만약에 그럼 형 축구 안 했으면 뭘? 축구 안 했으면 공부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약간 차분했을 것 같은데 선생님 했지. 아니 육상 선수 한 거 아니야? 아니 육상 선수 나쁘지 않았어 내가. 그니까 난 몸사지렸을 것 같아. 아 진지하게. 아 전 난 저 공부가 너무 싫었어. 아니 컨셉 잡지 말고. 아 진짜로. 농사꾼인데. 원지 너는? 나? 어. 아 진짜 헬스템. 아 5년 정도 됐는데 그렇게 경기를 잘 많이 못 뛰어가지고 이제는 보여줘야 되고 이제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더 보여주고 더욱더 성장한 선수가 되어서 나가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프로 3년 차인데 저는 지금이 되게 저한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냥 이번 연도가 저에게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저도 제가 경쟁력 있는 선수다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 팀을 오게 됐고 그다음 그 경쟁력을 이제 보여줘야 이제 더 뭐 저희 능력이 올라가는 거니까 뭐 그래서 좀 간절한 한 해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충북 청주 FC의 출발 역시도 간절했습니다. 선수들 모두가 간절히 팀을 원했고 이 팀에서 승리의 순간을 맛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홈 경기가 있는 날 경기장을 찾은 가족이 있습니다. 아버지, 남동생에 이어서 남편 류원우 선수까지 축구 선수 출신인 아내 이지현 씨 가족입니다. 넌 아빠 찾아봐. 아빠 저기 있잖아. 아빠. 어, 봤다. 아! 나은아. 우, 아, 류원우. 아빠 화이팅. 기다려네. 개막전에 승리를 못했는데 오늘 홈에서 꼭 승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빠 말씀대로 또 홈 경기 첫 승을 했으면 좋겠고 안 다치고 무사히 경기 잘 마쳤으면 좋겠어요. 브라질에서 온 파울리뉴도 가족들이 함께 있습니다. Viemos prestigiar o jogo do Paulinho e de todo o time. Ele falou que hoje ele vai fazer dois. Tio. 선수들과 입장하는 에스코트 퀴즈로 나선 파울리뉴의 딸 마야도 보이네요. 이어서 푸른 질주, 붉은 열정. 충북 청주 FC 대 김포 FC 승리가 간절한 홈 경기. 과연 충북 청주 FC는 웃을 수 있을까요? 경기에 막이 올랐습니다. 초반부터 김포는 청주를 몰아치면서 슈팅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의욕이 앞섰던 걸까요? 치열한 골라인 방어 끝에 이한샘 선수와 류원우 선수가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주장 류원우 선수는 팀을 위해 다시 일어섭니다. 좋아라, 수비 좋아라. 파울에 파울. 공격수 파울리니 선수도 넘어지고 마는데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부상이 속출하는 가운데 무득점 무실점으로 전반전을 마무리합니다. 최윤겸 감독의 고민도 깊어집니다. 수거리가 많고 상대는 우리 1대1로 다 잡고 있고 적극적으로 달려들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너무 부족하단 말이야. 상대의 철통 수비에 충북 청주 FC의 움직임이 거의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똑같이 쓰라고. 그 몸으로 기대가 그러니까 우리 볼차지 하기 아무리 계기가 좋아도 힘들잖아.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단 말이야. 그런 모습이. 예측 판단. 뒤쪽으로만 물렀으니까 숫자는 많은데 두 사람에 의해서 지금 계속 돌아간단 말이야. 커버하란 말이야. 네. 현준이 네. 커버하고 여기 영순이 반대쪽이 네. 커버하고 해서 깊이 들어오면은 나가고 그러면 여기 하나 누를 수 있고 빠른 예측과 판단으로 상대보다 먼저 움직여야 승리가 보이는 상황. 내려와가지고 측면에 있는 애들 너무 신경쓰지 마. 충북 청주 FC 선수들은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조금 늦게 나가는 한이 있어도 걸려서 하나 이거 급격하게 여기서 급격하게 나가가지고 너무 느슨했다가 최윤겸 감독은 끝까지 선수들에게 작전 설명을 이어갑니다. 경기 내용은 안 좋지만 우리가 버텼단 말이야. 좀 더 버티면 돼. 이제. 이제 결전의 후반전. 관중석 응원의 열기는 한층 더 뜨거워집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한 골 승부. 경기는 점점 격해지고 치열한 몸싸움으로 이어집니다.
연이어 레드카드가 등장하는 가운데 양 팀의 득점포는 잠잠해졌고 김포의 뒷공간을 파고들며 만들어낸 청주의 공격도 모두 무산됐습니다. 후반 7분 파울리뉴가 팀의 첫 슈팅을 기록했지만 아쉽게도 골대 안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0-0. 충북 청주 FC는 다시 한번 승리의 기쁨을 뒤로 미뤄야 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축구 경기 결과. 치열했던 순간이 끝나고 책상 앞에 앉은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충북 청주 FC의 사령탑 최윤겸 감독. 경기장을 떠나도 그의 업무는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경기가 끝나면은 조금 잊혀지지가 않죠.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그런 분석도 좀 많이 하고 반성도 좀 하게 되고 저는 여기가 마지막 그 지도자의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앞으로는 또 조금 더 발전된 팀, 좀 승리를 하는 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노력을 좀 해야 되겠죠.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팀, 또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출발의 팀. 힘을 불어넣기 위해 오랜만에 회식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메뉴는 축구 선수들이 언제나 즐기는 삼겹살입니다. 외국인 선수들의 고기 사랑도 대단하죠. 오늘은 특별히 팬들의 질문도 모아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북 청주 FC에게 문다 1-1 MC를 맡게 된 제안둥이 강민승입니다. 저 팬들이 선수들에게 궁금한 점을 여기 모두 모아서 가져왔는데요. 선수 여러분이 성의 있는 답변을 받아보겠습니다. 처음은 가볍게 저 즐겨 듣는 노래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세의 하이포유. 네. 저는 이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김도현 선수 여자친구가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아쉽게도 여자친구가 없습니다. 약간 이게 저 아는 거랑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선수들 중에 섭섭한 사람 혹시 있습니까? 섭섭한 사람은 저 기훈이 형 좀 섭섭하고요. 혹시 왜 섭섭한지 이유까지 다 알려주시면. 요즘에 밥을 잘 안 사줘가지고. 네, 제가 빨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밥을 네. 안 사줘가지고. 지금까지 팬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이 됐는데 감사합니다.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축구선수를 거쳐 코치까지 지낸 뼛속까지 축구인 황호진 MC가 출동했습니다. 지금부터 충북 청주 FC의 토크쇼를 시작하겠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개인기가 있다면 한번 보여주세요. 수리남의 황정민 성대모사 한번 해요. 이거 봐. 다 있다니까. 역시 우리 축구선수분들은 다 있어. 수리남의 황정민 씨. 네. 약간 목사 느낌. 네, 네. 자, 가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준비 시작. 어, 변기태. 너 사태 안 들렸어? 조금만 더. 찍찍찍찍. 뻔뻔하게 쥐새끼가 있네. 여러분 박수. 야. 좋다. 야. 야. 우리 김명 선수가
개인기가 있다 들었어요. 내가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춤 같은 거? 춤! 야! 어떤 춤을 저는 살짝만 보일 수 있을까요? 시스타 러빙 유. 시스타 러빙 유, 와! 나나 어떻게 마시는 러 러빙 유. 야,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충북 청주 FC의 막간 코너 일명 최윤경 감독님의 애제자를 찾아라. 박수. 자, 최윤경 감독님은 국가대표 시절 첫 번째 데뷔 1987년 6월에 어떤 국가전에서 데뷔를 했을까요? 국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너무 어려워. 이거 어렵다, 그렇죠? 잠시만, 정답! 이집트! 맞나요? 어떻게 알았지? 정답! 야, 나오세요! 야. 야, 신기하네, 그렇죠? 잠시만요. 이럴 기회는 사실 없거든요. 운동장에서 막 뛰기만 뛰었지. 사실 눈을 많이 마주칠 기회는 없었어요. 그렇죠? 뭐, 살짝 사랑의 눈 맞춤을 해갖고요. 우리 3초간 눈 맞춤 한번 할게요. 네. 살짝만. 자, 여기 보시고. 자, 여기 보시고. 5초간. 네. 눈 피하시면 안 돼요. 준비하시고. 자. 하나, 둘, 셋. 아,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예. 네. 좋습니다. 모두 한 마음이 돼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합시다. 붉은 열정을 품고 푸른 질주를 시작한 충북 청주 FC 선수들. 이들의 가슴 속엔 저마다의 꿈이 자라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곳에서 너무 좋은 선수들과 좋은 감독들과 좋은 팬들하고 함께 출발점에서 이제 스타트를 막 시작한 상황인 것 같아요. 비록 아직 신인이고 형들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도전자 입장으로서 도전할 거고요. 최선을 다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다. 경기장에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고 희생하는 선수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 경기장에서 많이 찾아뵙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